교통 정체와 침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복합 터널인 이수과천 터널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 상반기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롯데 건설과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수과천 복합 터널은 서울 동작동에서 경기 과천동까지 5.61km 길이의 왕복 4차로 도로 터널과 3.3km 길이, 저류 용량 42만 4천 세제곱미터의 빗물 배수터널과 함께 건설하는 사업입니다.